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네티즌 170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지난 6월에 고소를 했었는데 고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다룬 기사에 시민들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170명, 아이디 기준으로 170명을 무더기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게 뭐 댓글 쓴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전국 경찰청, 검찰청에서 제각각 나눠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뭐 일부는 그 사이에 약식 기소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일부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식 기소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나경원에게 댓글로 고소당한 후 약식 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자한당은 대통령 누드를 당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도 되고 자한당 측근 전광훈 목사는 대중연설에서 문재인 목을 따야 합니다. 문재인은 심장마비로 죽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도 괜찮고 자한당 모 의원은 이해찬 대표를 두고 2년 안에 죽는다 라고 해도 괜찮고 자한당 모 의원은 문재인 땡땡땡이라는 욕설을 해도 괜찮고 나를 고소한 나경원은 국회에서 대놓고 대통령을 두고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능욕해도 괜찮고 근데 유권자인 저는 사소한 댓글 하나 달았다고 전과 기록이 남는 약식 기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냥 광화문 거리에서 나경원을 욕하고 난 뒤 약식 기소 벌금형을 받았으면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냥 꿀꿀합니다. 개인도 아닌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검찰과 법원이 약식 기소 벌금형을 주네요. 정말 검찰과 법원은 나경원을 심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내년 총선 이후에는 이 여자 면상을 안 봤으면 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PS하고 제 거주지가 경상도입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여기에 10월 말경에 대검이 나경원 댓글 고소권을 일단 보류하라고 했는데 저는 2주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역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고 여기에 댓글이 굉장히 공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식 기소라는 것은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과는 달리 검찰이 이 사람은 벌금형 얼마 정도 선고를 해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소를 하면서 검찰에게 약식 명령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 그러면 법원이 보기에 그 정도 형이 적당할 것 같아 그러면은 벌금형을 선고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열지를 않고요. 재판부에서 기록만 검토한 뒤에 뭐 피고인 출석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만 검토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거죠. 만약에 피고인이 여기에 불복하겠다. 나는 차라리 정식 재판을 열어서 다퉈볼 테야 라고 하면 일주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최근에 항공기 승무원을 성추행한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약식기소 700만원으로 약식기소돼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죠. 그런 경우에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이 맞으면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한 사람이 170명이니까 만약에 같은 기준으로 다 선고를 약식기소 명령을 하게 되면 이 170명이 전부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단 경우에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사건만 보더라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케이스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본인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17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 김성태 의원도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죄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원 이모 씨 50대 회사원인데 이분이 김성태 의원 다룬 기사에 뭐 병땡, 지땡 뭐 이런 식으로 욕설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 북부지법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 하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도 전국 검찰청에서 흩어져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에 일선검찰청에 공문을 내려보냈답니다. 이 수사를 보류해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사건을 보류했는데 그 사이에 통일된 기준이 하달이 돼서 이렇게 약식기소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건지 안 그러면은 아직 하달이 안 되고 보류하라고 했는데 이 해당 검찰청에서 이렇게 약식기소로
선고를 받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라면서 수사를 보류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자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거든요. 대구지검의 한 검사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누리꾼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모두 제각각일 거다. 어떤 분은 오징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우동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이때 오징어는 기소, 우동은 불기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미리 정해준다는 거냐.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졸지에 달창으로 비하하는 상황에 대해 대검이 기준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은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내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검이 이후에 통일된 기준이라고 하면서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을 받게 해라라고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면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170명 중에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다 벌금형 전과를 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또는 여러분 주변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악플로 고소당한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리기로는 기사에 난 걸로는 일부는 기소 유예해서 처벌을 안 받은 사례가 있기도 하고 일부는 이 분과 마찬가지로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고 일부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이 답답한 심정의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 여러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검찰 이미지와 함께 짤막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난 70여 년간 짓밟아온 점령군, 그 이름은 검찰.